언니 속눈썹 너무 잘 나는데? 이것도 저번 인기 진짜 많았던 거. 반지도. 발림성 너무 예쁘다. 이거 그냥 이렇게 가방처럼 메고 다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오늘 나갈 일이 생겨서 우리 같이 준비를 해봅시다. 일단 패드로 얼굴을 가볍게 닦고요. 어제 틴트 테스트한이라고 착색이 났어요. 입술도 약간 좀 착색기가 있는데 저는 패드로 닦아주고 메이크업 전에 미스트, 록시땅 미스트로 수분을 충전을 해줍니다. 그러고 목이 마르니까 이거 또 마시도록 할게요. 제가 엘더플라워 이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는 이게 좀 개인적으로 맛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뾰루지가 큰 게 났는데 테이프로 가려줄 거예요. 미용 가위. 제가 갖고 있는 가위 중에 가장 깨끗해서 이걸 꺼냈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좀 너무 크고 볼록 튀어나온 거는 그냥 이렇게 가립니다. 커버하기가 너무 귀찮아. 얼마 전에 제가 입모드 리프팅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막 열로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좀 빡빡 잡아당기니까 그 부분에 살짝 저는 뾰루지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경고는 안 받아서 이게 날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났어. 그리고 크림을 발라줍니다. 크림은 베이지크. 그리고 오늘은 화장이 좀 잘 먹었으면 좋겠으니까 스킨팩을 하면서 메이크업을 들어갈 거예요. 제가 아끼는 그린티 세럼을 이렇게 솜에다가 듬뿍 묻혀서 이렇게 스킨팩하고 메이크업 한 날에는 친구들이 오늘따라 피부 좋아 보인다고 화장 너무 잘 먹었다고 항상 칭찬을 좀 해주더라고요. 코도 중요하니까. 콧구멍이 들어갔어. 다음은 요거 선크림 솔라바이옴 앰플을 사용을 할게요. 요 상태에서 바를 건데 이렇게 화장솜 올려놨으니까 턱 위주로 스펀지를 사용을 해서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좀 꼼꼼하게 바를 수가 있겠죠? 눈두덩이 쪽도 꼭 잊지 말고 베이스를 이렇게 깔아줘야 돼요. 아까 세럼이 들어갔고 지금 콧구멍이 굉장히 축축하네요. 향기롭기도 하고. 제가 오늘 파데는 요거 랑콤 땡 클라리 피크 하이드레이팅 파운데이션 쓸게요. 요즘에 종종 쓰고 있는데 왜냐면 요즘에 토너 크림 좀 많이 썼거든요. 요 파데도 지속력도 괜찮고 피부도 좀 깔끔하게 표현되고 무난무난하게 괜찮아갖고 요거 쓸 건데 아까 썼던 스펀지 있잖아요. 요걸로 그냥 바를게요. 저 입모드 받은 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세 번 받아야 더 효과가 엄청 크다고는 하시는데 세수할 때 여기 윤곽이 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지금? 아, 밖에 오토바이가 너무 시끄럽게 지나갔어. 어쨌든 제가 골격이 워낙에 좀 광대가 튀어나오고 여기도 살짝 뼈가 조금 이렇게 보면 네모난 편이죠. 그래가지고 골격상 여기 아래가 꺼지는 게 좀 당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좀 볼살들을 좀 많이 제거하는 방향으로 리프팅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했을 때는 멍도 진짜 많이 안 들었고 조금 뜨겁고 약간 아프긴 했어요. 근데 뭐 그 정도는 괜찮았던 것 같고 효과가 지금 이제 일주일째인데 뭔가 기분 탓인지 몰라도 여기가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일주일째거든요. 지금 이렇게 다 발랐고 네, 그렇듯 눈썹을 들어갈 거고 오늘은 눈썹을 좀 진하게 그려보려고. 요즘에 좀 진한 눈썹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벌써 다 써서 하나 또 사야 돼. 오늘은 눈썹을 어떻게 그리지? 눈썹 그리는 거 원래 자기 눈썹대로 그리는 거 말고 좀 모양 바꾸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냥 과감하게 테두리를 먼저 그려주면 돼요. 그냥 원하는 모양으로. 근데 우리가 원래 맨날 그리는 눈썹 그런 모양이 있기 때문에 평소랑 좀 다른 부분에 그리면 이게 맞나 싶거든요? 맞으니까 그냥 빡과 없이 그리면 됩니다. 이런 눈썹도 그려보고 저런 눈썹도 그려보는 거죠 뭐. 그래도 요즘은 좀 자연스러운 게 대세여서 이렇게 굳이 눈썹을 완전 선명하고 똑바르게 그릴 필요가 없는 거는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막 유튜브 처음 할 때쯤에는 완전 정갈한 눈썹, 뿌듯한 눈썹 이게 좀 트렌드였는데 요즘에는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게 더 대세인 것 같아갖고
이 상태에서 이 브로우 파우더를 이용을 해갖고 색을 한 번 더 입혀줄게요. 그냥 오늘은 좀 진하게 들어가고 싶어가지고요. 눈썹은 이렇게 다 그렸고요. 맞아. 근데 제가 어제 심심해가지고 밸런스 게임을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게 있었어요. 입냄새 심한 남자 vs 앞내 심한 남자. 근데 여러분은 뭐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너무 막상막하 아니에요? 입냄새는 말할 때마다 그 찌릿하고 앞내는 그냥 그 냄새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괜히 쓸데없이 고민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이메이크업 이거 롬앤 뽀얀 시리즈에서 말린 복숭아꽃을 제가 구매한 게 오늘 와가지고 이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위 상할 수 있긴 한데 옛날에 입에서 약간 닭장 냄새가 나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그렇게 막 아우 입 냄새 너무 많이 난다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왜냐면 제가 그 사람이랑 말을 잘 안 했거든요. 어떻게 입에서 이 닭장 냄새가 나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제가 이제 그 사람이랑 말을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냄새가 나 싶었거든요 진짜. 근데 제가 그 냄새를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교 지나가다 보면은 진짜 그 닭 키우는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 지나가다 그 사람의 입냄새가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장 냄새가 진짜 나는 거지. 진짜 그 뒤로 입냄새 나는 사람 진짜 싫어하거든요. 사실 저 옛날에 학교 선생님 중에 그 입에서 정말 막 그 커피랑 막 담배 섞인 냄새가 진짜 굉장히 심하게 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이후로 이제 거짓말이 아니고 그 과목을 포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질문할 게 되게 많아서 선생님들한테 엄청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때 질문 한번 하고 와 이거 다신 질문 못하겠다 싶어서 그 과목을 포기했어요. 거짓말 같죠. 근데 진짜예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밸런스 게임 보니까 생각이 나갖고 지금 이거 쿨톤들 뽀얗게 메이크업 하라고 나온 그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코랄빛. 근데 이거 컬러랑 이거 컬러 보니까 뮤트 톤도 좀 사용하기 되게 괜찮게 나온 것 같네요. 좀 시국이 시국인지라 요즘에 강제 집순이가 돼서 살고 있는데 친구들이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집에서 꺼내서 놀고 다시 집어놔요. 뭔가 그들의 폐시된 느낌이 좀 도는데 어쨌든 오랜만에 또 외출합니다. 오늘은 집 앞이 아니라 좀 멀리 나가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이 뒤에 음영 꼬리 넣어줄게요.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계속 하고는 있었는데 요즘에 운동을 못 나가고 있거든요. 헬스장에서 마스크 써야 되는데 진짜 마스크 쓰고 운동하면 전 진짜 질식사 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래서 헬스장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계속 집에만 있고 먹기만 하다 보니까 살이 뭔가 빠지진 않는 것 같고 아무튼 좀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살찐다고 하는 게 뭔지 이해가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글리터 팔땡이도 앞부분에도 이렇게 그냥 같이 넣어줍니다. 넣어주는 김에 뭔가 이제 건조해졌으니까 떼고요. 일단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쓸 거기 때문에 여기 마스크가 좀 밀접하게 묻는 부분은 그냥 저는 이렇게 선쿠션으로 톤업만 시켜주고 친구 만나서 마스크 벗을 때 있잖아요. 그때 그냥 커버력 있는 쿠션으로 조금만 두드려주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피부가 막 안에서 뜨거나 무너지는 것도 좀 덜해서 훨씬 좋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 톤업 쿠션 자체가 좀 톤업이 잘 돼갖고 그렇게 큰 이질감 별로 없죠. 저만의 그 외출 꿀팁입니다. 그리고 저는 요거 클리오 젤 프레스 아이라인 쓸 건데 얘는 좀 푸른빛이 돌거든요. 올리브영 세일하길래 구매를 해왔어요. 요걸로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주죠. 얘는 진짜 미세하게 좀 푸른빛이어가지고 블랙라이너 같기도 하면서도 약간 그런 카키빛이 좀 돌아요. 그런 다음에 토니모리 밀리그램 래쉬로 일단 한올 인중근 꼼꼼하고 더 얇게 한올 좀 신경 써서 바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원픽인 익스트림 래쉬로 섬유질을 조금 붙여줘서 속눈썹을 길게 연장을 해줄 건데 끝부분에만 톡톡톡 건드려서 섬유질을 발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조금 더 긴 눈썹 연출이 되죠. 뭔가 좀 붙인 것 같지 않아요? 제 친구도 저희 집에서 이거 한번 써보고 바로 그날 구매했거든요. 너무 괜찮다고. 근데 이게 내가 카톡을 보내라고 했더니 카톡을 안 보내주네. 그러면 아이메이크업은 한 이렇게 이제 블러셔랑 치크 바를 건데 여러분 이거 봤어요 혹시? 저 새로운 타투 했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제 탄생화인데 금자화거든요. 근데 금자화는 좀 옐로우 컬러인데 옐로우 컬러 옛날에 여기 한번 타투를 해보니까 컬러가 막 티가 많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알다시피 좀 이렇게 이런 흑백 타투를 더 좋아해서 좀 진한데도 약간 컬러를 주고 싶어서 블루 컬러랑 섞었는데 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친구들도 다 예쁘다고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 타투할 때 친구가 타투하다 보면은 나중에 타투 안 한 데가 막 도화지 같아 보인다고 조심하라고 했어요. 제가 그때 진짜 개무시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제 타투 없는 부분을 보면은 막 채우고 싶더라고요. 어쨌든 요거를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원래 하던 그런 요런 그림체랑 좀 달라요. 근데 전 되게 만족이고 진짜 역대급 아픔이었습니다. 네, 여기는 그냥 부위 자체가 되게 아픈 것 같아요. 그러면 블러셔, 저는 오늘 이거 크리니크 누드팝을 꺼냈고 제가 가진 크리니크 치크팝은 누드팝밖에 없어서 이걸 꺼낸 거예요. 근데 이게 누드팝이 좀 채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아이메이크업이랑 살짝 다를 수 있어서 오늘 레이어드를 할 겁니다. 맑고 여리여리한, 알죠? 제가 좋아하는 코드 블러셔를 또 오랜만에 꺼내서 전체적으로 좀 화사한 느낌을 같이 살려볼게요. 그냥 이렇게 흰기가 좀 많이 돈 애들이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저 진짜 얼굴형이 엄청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뭔가 좀 오바를 보태면 좀 빚어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깔끔해졌는데? 최근에 좀 세수하면서 느낀 부분이긴 한데 지금 메이크업 하면서 화면 보니까 깨끗해졌다, 얼굴 라인이. 그렇지 않나요? 오늘 립만 바르면 되는데 립은 좀 되게 맑은 요 느낌을 좀 살리기 위해서 에뛰드하우스 딸기 무스 중에서 일단 후레쉬 딸기 무스를 한번 발라볼게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베이스를 좀 착색을 시켜주고 여기에 이제 살짝 더 맑은 느낌. 이거 제가 요즘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웨이크메이크 글로우 스테이 립. 진짜 맑은 립 표현이 됩니다. 발림성 너무 예쁘죠? 이 촉촉한 느낌이 그대로 살아나요, 얘가. 데일리 립으로도 괜찮고 꾸안꾸 립으로도 엄청 괜찮아가지고 오늘 꼭 바르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샤워 코롱도 뿌려주고 이거 헤어 미스트랑 바디 미스트여가지고 뿌리면 엄청 상쾌한 향이 오래오래 갑니다. 이렇게 나가기 전에. 아 그리고 제가 여기 헤어라인이 좀 정돈이 안 돼 있어서 이거 맘몽도 헤어 팡팡을 써줄 거예요. 헤어라인도 이거 이제 문신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이거 헤어라인 문신 받으면 2-3일 동안 머리를 못 감는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 머리를 2-3일 못 감는 건 정말 지독한 일이라서 지금 스케줄 조정을 하고 있어요. 하면 좀 편할 것 같긴 한데, 그쵸? 이따가 커버 쿠션으로 한 번 커버만 더 해주면은 메이크업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맑게. 오늘 속눈썹 너무 잘 나는데? 오늘 제가 멜 가방과 제 핸드폰 스트랩인데 핸드폰 스트랩 되게 귀엽지 않나요? 이거 그냥 이렇게 가방처럼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들고 다니면 가방이 훨씬 더 가벼워지더라고. 핸드폰 꺼내기도 편하고. 아무튼 제가 꾸민 핸드폰입니다. 어머 안녕? 네. 액세서리도 전부 다 우었어요. 제 액세서리 궁금해주신 분들 정말 많네. 저는 제가 아무래도 마켓을 하니까 제 것만 끼게 되네요. 이것도 저번 인기 진짜 많았던 거. 반지도, 팔찌랑.
아무튼 여러분 오늘 저의 겟레디도 놀러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